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살아오면서 긍정의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아서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조직에 대해 상처가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상처를 건드는 일이 생기면 지레 겁먹고 놀라게 됩니다. 사업적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반을 당하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잘 안 되죠. 이런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실한 자들과 충직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내게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고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해 계획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으실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오가면서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허용된 사건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이곳 저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또한 떠나게 하시는 것, 기쁨과 슬픔, 치유와 아픔을 오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내게 벌어진 이 일들은 나를 죽이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잠시 허락된 고통이구나를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내 수고로운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내 눈물을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한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음성 들려오네 내 존귀한 자여
나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전부를 쏟았노라. 세미한 바람 타고 내 영을 만지시네. 아이야, 너의 수고로움을 아노라. 아이야, 내 눈물이 애하노라. 이 고요한 아침에 충성 들려오네. 전부 내 노래. 아이야, 너의 수고로움을 아노라. 아이야, 내 눈물이 애하노라. 이 고요한 아침에 주 성 들려오네.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노래.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노래.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노래. 사랑해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고 있지만 삶 속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로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두려움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로 다시금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